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생각하며 그대로 살려고 했죠.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도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 기도도 할 만하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해주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구해도 잘못 구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살다 보면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장기판에 장기두둣 하면 안 되죠. 장기판에서 훈수두둣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죠. 가야죠.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는 하기는 하십니까? 네,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는 날마다 합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아요. 회개와 감사만이 내 몫입니다. 이것은 배부르리라는 책을 쓴 이태영 씨가 시골교회 임낙경 목사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더없이 정확하게 서술한 귀한 대화이기에 길게 인용하였습니다. 시골교회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임낙경 목사님과 교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으로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처음에 그 이름 대신에 망할 교회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회석이 목사가 장난치느냐고 호통치는 바람에 이름을 시골교회로 바꿨습니다.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부흥은 장애인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가슴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화가 치민다고 하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열심히 구했는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교인들은 부르짖으며 응답을 열심히 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왜 침묵하시느냐? 응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잘 면밀히 해보면 모두 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낙경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이미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세적으로 햄버거 집 차릴까 세탁소 차릴까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커다란 원칙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소 차려야 할까요? 햄버거 집 해야 할까요? 그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수입이 많으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음식에 관심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햄버거집 할 것이고 내가 정리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 있으면은 세탁소를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경쟁이 심하냐, 안 심하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이득이 극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에 골몰하기 때문에 그런 유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행할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거 임낙경 목사님, 예, 장애인들을 먹고 좋은 먹거리로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양반은 중학교만 나온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그 시골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 적성에도 맞고 참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불굴의 용기와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입니다. 네.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은요, 나를 위한 성과대를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높이 높이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런 인간의 시도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지금 뭐 사드 배치니 핵무기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성과대를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몸부림들입니다. 거기서 생긴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내 길을 막으셨다. 그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A씨한테 돈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봉사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계획은 한 노인을 부르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아브람. 맨 처음에는 그냥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75살 된 노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그러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인데, 당시 가업을 잇는 것이 관습임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도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이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볼거다본그 시대의 루저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과대를 높이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흩어짐을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지 흩어짐이 면해진다는
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이 아브라함이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것인가 싶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솔깃해서일까. 아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평생 끌탕하면서 살았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여보란 뜻이 살고 싶었던 것일까. 하여간 아브라함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롯도 동행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한번 해보기로 했다든가, 감동을 얻었다든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네가 그 말씀을 경청했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경계도 없었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보호할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족장들을 중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부족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족사회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는 곳, 떠나라 하시면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라, 그런 것도 지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군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면서 얻기를 갈망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이 되어 흩어짐을 면하고 싶으냐? 성과 대를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높이 내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한 노인이 있다. 그 나이는 75세다. 너는 75대보다 젊지? 그저 그런 노인이다. 미래의 소망도 없다. 그런데 그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거라, 앞으로. 예. 잘 보고 너희들도 그 노인처럼 하거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빛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데 방점이 찍힙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복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도 복을 나눠 갖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경험과 인식의 세계입니다. 또한 전통과 관습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선조들이 쌓은 경험을 전수받으며 그 경험을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인형과 철학과 과학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인간 경험 세계의 총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뭐, 금욕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above the world. 다시 말해서, 그 세계를 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서라는 얘기. 그 세계를 끌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것을 그 너머의 세계,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인 그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지만 지상을 목표로 살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에서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과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세상의 도성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돈으로 움직이는, 돈이 움직이는 이런 세상의 도성에 코를 박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훨씬 더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네. 뭐 핵무기 어쩌고저쩌고, 뭐 브렉시티, 뭐 사드 그런 거, 예,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를 그 어떤 상황, 어떤 권위보다도 실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돈과 죽음이 하고 있습니다. 돈, 그죠? 돈은 귀신도 움직이죠. 모두 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이 내 소원이야. 왜요? 죽음 너머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훨씬 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을 실제적인 현실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시인이자 극작가. 명성과 부를 한껏 즐기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겟세마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겟세마네 수도원은 침묵의 수도원입니다. 예, 뉴욕에서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침묵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서 행해지는 기도와 묵상과 노동에 깊이 깊이 심장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무엇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으며 무엇이 우주가 부서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가 하는 오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땅의 기초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욥이 침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산과 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지천에 깔린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마이가 최고다. 꽃 한 송이만으로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셀 수 없이 많이 그냥 온 지천을 덮어버리십니다. 오늘 장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게 나오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알았다면은 숲의 그 신선함 그것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몇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미스테리온. 이것은 인간 경험 밖의 세계를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뭐냐 하면은 치성이나 종교 행위로 현재의 세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돌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난 그 이전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코박고 살고 있는 탄생과 생일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 안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양 목숨을 걸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경험 세계는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정. 이상적인 현대인들을 설득하겠다고 동정녀 탄생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현대 교회가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적인 현대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차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복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겠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자 교회가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판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침투하셨다,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확실한 현실로 살아가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나? 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눈으로 보는 이 세계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C.S. 루이스 말대로 지상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도 이 탄생과 죽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그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 신비까지도 몽땅 다 향유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러면 열심히 배워야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들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진리라고 하느냐,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리라. 그런 차원에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가지고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 너머에도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넓은 완벽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째, 자손의 약속.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둘째, 땅의 약속. 예, 떠돌이한테. 그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의 약속입니다.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래서 너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말 더듬이 찌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훌륭하게 됐다, 크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얼마나 많이 넓혀주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저 따라갈 따름입니다. 이세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 응답받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끄러워요. 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막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러한 일들만 종식시킬 수 있어도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그 자원과 생명들이 쓸데없는 일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큰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뇌물을 갖다 주고 뭐 천억, 이천억을 준다 그래도 제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러한 일들만 종식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은 21세기의 아브라함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찬송, 곧 영광의 찬송, 곧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찬송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만으로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이미 하나님 나라, 그분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의 찬송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